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청 이남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서울 경기 남부를 포함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일요일인 내일 쏟아지겠습니다. 비의 양도 꽤 많은 데다 국지성 호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월요일까지 서울, 경기도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 최고 70mm, 남해안과 동해안은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하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부산 22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전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